설교를 하기 전에 한번 물어볼 얘기가 있어요. 이번 코로나19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데 이게 질병일까요? 아니면 이 코로나19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을까요? 특별히 장로교 목사님들은 온 우주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역사 안에서 주권을 행사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인데 요즘은 특별히 장로교 목사님들 중에 코로나19을 질병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은 없지 않은지 제 주위에도 목사님들이 계신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코로나19을 질병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런 질병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때 우리가 사회적 소셜 디스턴스도 해야 되고 질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조심하고 준비해야 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 여기에 대한 몸부림이 우린 가운데 없다면 이 질병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아내랑 한 시간 반을 바람 부는데 그래야 된다 그래서 둘이 열심히 한 시간 반을 걸었어요. 걷고 이제 준비하고 내려왔는데 아내가 인터넷을 보면서 막 탄식 섞인 소리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총신대학교에서 동성연애가 나쁘다 이렇게 강의한 목사님이 교회에서 총신대학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습니다. 슬펐어요. 오늘 아내랑 둘이 앉아서 지금 이게 설교 한 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사실은 저는 총신 출신이 아닌데 총신 출신들은 저희 같은 성서대학 출신이나 다른 대학 출신들을 신학교 출신들을 그렇게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교단에서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강의를 한 교수를 제명시키다니 얼마나 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얘긴지 하나님의 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 공부를 하면 뭐하고 박사학위를 가지면 뭐하고 큰 교단과 많은 학생들 많은 교인들이 있으면 뭐 하겠는가. 이런 일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일어나는데도 아무도 소리 높여서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고 소리 내서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데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에 코로나19이 일어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째 2020년 미국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교회가 문을 닫게 되고 전 시스템이 마비돼가지고 재택근무, 사회적 격리, 소셜 디스턴스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해설이 날까? 미국은 절대 안전한 줄 알았고 1월달, 2월달만 해도 미개한 중국이나 미개한 한국, 이야 어떻게 저런 나라가 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우리가 그렇게 안전한 줄 알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해서도 안전한 줄 알았는데 지금 미국이 가장 심한 나라 중에 한 나라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난공불락 요새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디서 누가 침입해 와도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딱 한번 고레스 왕 시대 때 이 4대 도시가 한번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 세워진 4대 교회 사람들은 전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상관없이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이 절대 뭐 아쉽거나 필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고요. 외세의 침입에도 가장 안전한 도시였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없이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하나님 없이 교제하다가 하나님 없이 또 돌아가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4대 교회에 예수님이 요한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미국의 교회가 오늘날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금까지도 보면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에도 뭐 전혀 문제없고 하나님 없어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없이도 예배와 찬송 또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예배 때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 사람 만나러 가고 예배 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과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돌아가도 전혀 아무런 이상이 없는 이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4대 교회가 아닌가. 그런데 오늘 그 교회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4대 교회에 말씀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곱 영은 성령을 말하고요. 그다음 일곱 별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있는 주의 종들.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으로 타락되어 있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교회 같지만 그 교회 안에도 성령이 늘 주인 되시고 주의 종들을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리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4대 교회에 오늘 2020년을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에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 주님이 성령으로 주인되어 계시고 특별히 타락한 분이 아니면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하여 오늘도 말씀하신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번 주에 주일날 설교하면서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저희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지 못한다. 그러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하나는 아 내가 큰일 났구나. 회개하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인격의 신앙의 인격의 준비가 되든지 아니면 내가 신앙의 인격이 준비되어 있는데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 그럼 교회를 바꿔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도 그냥 예배 드리고 있다. 이 사람들은 상태가 너무 심각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사람들이다. 오늘도 분명하게 말하지만 이 인터넷 기독교 방송국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세운 종들로 통하여 친히 이 복음 방송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초라하지만 사람들 앞에 우리 교회나 교인들이나 내세울 수 없는 부끄러운 교회지만 분명한 건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종으로 세워주셨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분명히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가 교회를 병원으로 볼 것이냐 교회를 식당으로 볼 것이냐 제가 교인들한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가서 설교가 마음에 안 들거나 교회의 시스템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먹고 싶은 식당을 이곳저곳 옮겨서 식당에 가서 밥을 오다해 먹듯이 교회가 내 마음이 안 들면 교회가 옮겨지는 곳인가 아니면 교회를 영적인 병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내 영적인 부분 내 죄악된 부분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내 삶을 돌이키는 곳으로 교회를 인식하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교회를 영적으로 진단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전혀 믿음을 통해서 삶이 뒤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닌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구원으로 부르신 줄 압니다. 구원으로만 부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구원으로 부르시고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귀한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사명이 없다. 그런 일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예수 믿고 천국만 가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 될 일은 전혀 없다. 그런 일은 세상에 없고 그런 믿음은 전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 각자 각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분명히 뒤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교회 안에는 예수 믿고 구원 얻기만 바라는 사람들만 앉아있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가 작지만 예배를 구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믿음을 구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죄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예배자로 돌이키는 그런 삶이 교회 안에 있어야 건강한 교회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정하고 부탁해서 교회 나와달라고 부탁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자존심에 먹칠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죄에 대해서 말하고 믿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게 만드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 아닌가. 저는 말씀 가운데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행위를 아노니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 예배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사람이 교회와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섬김이 하나도 없다. 이런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죽어있는 사람입니다.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청년 집사님들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헌금을 드리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십일조의 예물과 하나님에게 섬기는 것이 헌금이고 예물이지 교회가 불쌍하고 교회가 작기 때문에 기부하는 곳이 아니라고. 교회가 불쌍하기 때문에 기부하는 곳이 절대 아니라고. 그런 헌금은 교회에서 받지 않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저희 교회는 십일조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십일조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기본의 출발이기 때문에 십일조가 출발이 안 되면 저는 신앙생활이 출발 안 됐다고 교회에서 선포를 합니다. 작년 연합수련회 갔는데 목사님들과 같이 이야기하다가 저한테 십일조 세미나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십일조 세미나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아닌 다른 교회 세 교회 집사님들 모아놓고 11조 세미나를 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1조 해야 천국 갈까요? 11조 안 해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목사님, 11조 해야 천국 갑니까? 그럼 11조 안 해도 천국 갑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1조 한다고 천국 가지 않지만 천국 가는 사람들 중에 십일조가 그 마음에 문제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십일조 한다고 천국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십일조가 그 마음 가운데 문제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 십일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된 권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하는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렇게 설교하려고 한 게 아닌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교회가 보면 살았다 하는 믿음은 가졌으나 믿음을 지키고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은 가졌으나 그 주인된 권리, 주권의 이양이 하나님 앞에 안 돼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게 그 얘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살았다는 믿음은 가지고 있으나 죽은 자로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죽은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살아려면 우리 안에 주인된 권리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았다고 말하지만 아직 여전히 죽어있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합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케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아무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대교회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보면서 어떻게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른 행위가 있는가 아무리 찾아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행위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8년 전에 갑상선 암이 생기고 나서 큰 충격을 가지고 제 마음가운데 있었던 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은 뭐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열매로 내어놓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내 인생 전체를 다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한 번은 갈 텐데 지금 갈 수도 있고 10년 후에 20년 후에 갈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행위에 온전한 것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내 주인된 권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하는 내 삶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가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저희 교회 청년들한테 부탁합니다. 목사님 세대가 다 죽고 난 이후에도 청년들을 통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하는 소원 한 가지. 또 하나는 저희가 하이티에 두 곳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학교에 우리 세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청년들이 그 학교를 계속해서 서포트하면서 학교가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귀한 일들이 아닌가. 그렇게 청년들한테 귀에 못이 박이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볼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성도다, 목사님이다 이렇게 말할 때 주님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 앞에 내놓을 행위의 온전한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더라도 내 혼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만을 위하여 진실된 예배 한번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이 아닌가. 사람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좋고 오히려 없을 때 내 혼자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과 최고의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를 찾지 못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행위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우리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전혀 없고 행위가 전혀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 같으면 왜 이래 쉽게 포기하고 등을 돌리고 뒤로 돌아설 텐데 주님은 사대교회의 모습을 보고 100분의 1도 안 남은 희미한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굳세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0분의 1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의 뜻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죽은 자와 같은 사대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드릴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정체된 교회, 죽어가는 교회들은 스스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을 교훈 삼아 남은 바
믿음의 생명력을 살려서 온전히 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굳세게 할 방법을 세 가지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세게 믿음 가운데 서서 사명의 사람으로 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생각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의 대가를 치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여자들, 수많은 무리들 앞에 예수님이 발가 벗겨진 상태로 그 수치를 다 참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지, 그 부끄러움이 얼마나 심하셨던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여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발가 벗겨지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고통을 참으시면서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져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죄는 술 먹고 담배 피고 욕하는 수준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선과 악의 결정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지 않고 내 스스로 선과 악의 결정권을 행하는 자아가 살아있는 이 우리 육신의 모습이 바로 죄인된 모습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도덕적인 죄만 회개하면 자기가 여전히 자아를 가지고 자기의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고 살면서도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얘기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을 예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그 부끄러움의 수치와 십자가의 다 고통을 참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고 있는 것은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사명을 지키시는 삶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물질이 없어서 주의를 못하고 나는 아내 때문에, 나는 남편 때문에, 나는 사람 때문에, 나는 누구 때문에 주의를 못한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자기 마음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그건 다 핑계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역사할 때 마음 가운데 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이 믿음,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사명의 길을 굳건하게 지켜서 주님 가는,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에 행위의 온전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굳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는 겁니다. 저희는 3남매가 있습니다. 큰 아이들은 매로 키웠습니다. 지금도 큰 아이들은 제가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고 앉으라 하면 앉습니다. 막둥이는 매로 못 키웠습니다. 왜냐하면 불쌍해가지고 매로 못 키웠더니 앉으래도 안 앉고 일어서라 해도 안 일어섭니다. 근데 어떤 게 사랑인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사랑이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더 크게 하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하는 곳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회개가 사라지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회개가 사라지고 죄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지고 동성연애에 대해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다고, 동성연애가 안 된다고 강의를 했다고 신학교 교수가 학교에서 잘리는 이런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존재 의미를 상실하게 되고요. 미국 교회는 동성연애자들도 목사 안수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교단에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하죠.
주님이 우리 앞에서 뭐라 그러실까요? 잘했다 칭찬하실까요? 영어도 잘하시고 미국에서 공부하셨는데 왜 그렇게 배웠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교회는 회개를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설교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는 죄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의 선과 악을 결정한 대로 살아가니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교회의 주인된 권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의 선과 악의 결정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선과 악의 결정권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4대 교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믿음과 사명을 굳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근원을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더니 4대 교회에 남은 자들은 자기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 그래서 주님이 준 승리자들이 입는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김진홍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요. 서울에 있는 교회를 서울시청에서 눈 크게 뜨고 똑바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성도 성도 간의 사이는 얼마나 두고 있는지 얼마나 심하게 보는지 모른대요. 김준홍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그 동성 연애하는 사람들은 집에서 하지. 그 이태원에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그 코로나 걸리고 그러는데 그 박원순이 내가 고발해야 되겠다고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 목사님들의 강단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사라진 지가 오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대형교회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목사님들이 있을까요? 목사님 없지요 그지?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대교회가 다 타락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의 옷을 더럽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흰 옷을 입은 자들이 있다. 그 남은 자들과 주님 같이 다니시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과 같이 다니느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한 이런 사람들과 같이 다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예수님 이렇게 오늘 4대 교회에 말씀합니다. 오늘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성경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옷이 다 변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준 믿음의 흰옷 거룩한 옷을 입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결코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시인해 주실 거라 주님 약속하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 오늘 성령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가운데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